그러니까 이 한정적인 시간에 최선을 다해보고 또 아이와 행복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보고 경험을 최대한 많이 쌓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 직장맘으로 살아남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. 오늘은 전업맘으로 의미찾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전업맘은 직장맘을 또 직장맘은 전업맘을 서로 부러워하게 되는데요. 전업맘 역시 사실 고충이 굉장히 크죠. 전업맘은 자칫 아이에게 모든 걸 좀 올인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뜻하지 않은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직장맘보다 훨씬 좀 좌절감을 느끼거나 또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전업맘은 반드시 이걸 해야 하는데요. 무엇일까요? 먼저 전업맘의 고충들을 좀 쭉 찾아봤습니다. 비슷한 것들이 많았는데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. 집에서 애만 보는데 주변에서 왜 잘하지 못하냐고 핀잔을 해요. 그리고 매일 변화 없이 반복되는 하루, 그날이 그날 같아요. 아이에게 다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나는 없어요. 집안일에 시틈이 없고 무엇보다 외로워요. 그리고 나의 커리어가 이제 완전히 없어진 느낌이에요.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파트타임이라도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. 다 포기하고 쏟아붓고 있는데 아이 학습 결과가 별로예요. 일을 다시 하고 싶어도 겁이 나고 얼마 버냐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워요. 어때요? 전업맘이 어쩐지 더 힘들고 짠내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? 저도 전업맘이었던 때가 있지만 전업맘의 고민, 고충은 주로 정체성에 대한 부분, 그리고 경제력, 그리고 변화가 없는 지루함 이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아이와의 시간이 풀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걸 해줄 수 있기는 한데 반대로 정말 많은 걸 해줘야 하는 의무감 그리고 강박이 생기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. 그리고 아이의 육아, 학습의 결과가 온전히 나의 성과와 직결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고스란히 내 몫인 듯해서 두렵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. 무엇보다 온전히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가장 힘들게 다가오는데요. 그리고 또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뭔가 나의 존재에 대한 무가치함, 또 집안일과 육아를 돈으로 환산하면 뭐 월 50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걸 실제로 누가 그 가치를 인정해서 정말 애썼다 하면서 돈으로 주지는 않죠.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매일 그날이 그날 같은 새로운 변화가 없고 모든 이슈들이 아이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답답함들도 좀 있습니다. 그럼 이제 그 전업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업맘을 하면 좋을까요? 직장맘보다 어쩌면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역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, 전업맘의 경우에는 당당한 엄마의 정체성을 가지면 좋겠습니다. 엄마라는 단어는 사실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, 저는. 그 전업맘, 즉 온전히 엄마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한 일인 겁니다. 아이를 위해서 단순히 희생한다기보다는 그 아이 옆에서 매 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이잖아요. 그래서 아이가 컸을 때 늘 엄마는 내 옆에 있었지라며 감사함을 알게 될 때 벅참이 있습니다. 저 역시 그 전업맘이었던 엄마에게 늘 감사함을 지금도 느끼고 있고 그 약간 숭고한 희생? 이런 또 따뜻한 사랑에 온전히 사랑받았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. 주변에서 너 왜 자존감이 그렇게 높아? 이런 말을 들을 때 뭘 대단히 잘했다기보다는 엄마의 어렸을 때의 사랑과 지지를 좀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있어도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엄마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대단함을 매 순간 실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에 대한 의심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자존감 높고 사랑받게 그리고 옆에서 아이를 늘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엄마의 정체성을 당당하고 좀 굳건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한정적임을 되뇌입니다. 직장맘은 그 직장에서나마 좀 변화된 삶을 살잖아요. 변화무쌍한 게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직장에서 좀 다양한 변화들을 겪고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. 근데 전업맘은 사람 관계도 좀 좁아지고 그리고 매일 일상도 똑같은 것 같아서 지루하고 좀 지치고 힘들기도 합니다. 아이랑 웃고 놀아주는 것도 사실 하루 이틀이지 좋은 시간만 갖기도 어렵잖아요. 많은 시간 함께 하다 보니까 질적으로도 에너지를 쓰기가 힘듭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, 그 생각보다 아이가
함께 해달라고 하는 시간이 무척 짧더라고요. 초등 저학년 때는 저 역시 잘 몰랐는데 좀 혼자 많은 걸 하길 바랬거든요. 근데 고학년, 특히 초등 졸업쯤 이렇게 다가오다 보니까 스스로 하거나 친구랑 하려는 게 훨씬 많습니다. 엄마가 같이 하고 싶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많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랑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. 매일매일 지루할 수 있지만 그 지루함조차 그리운 순간이 오더라고요. 아이랑 안고 뭐 혼내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금방 또 히히거리고 다가오고 이 모든 순간이 나중에 추억이 되고 감사함이 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한정적인 시간에 최선을 다해보고 또 아이와 행복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보고 경험을 최대한 많이 쌓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의 경험이 사실 저의 경험이기도 한데요. 이 경험부자는 전업맘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왕 하는 거 프로페셔널한 전업맘이 되는 것입니다. 엄마가 사실 만능인가 또는 매니저인가 신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. 엄마의 역할을 대체 어디까지 해야 한다라고 명시된 것은 없잖아요. 신이 그 아이 옆에 한 명씩 이렇게 갈 수가 없어서 엄마를 만들었다 뭐 하는 이야기처럼 엄마 역할이 참 다양하고 소중한데요. 엄마 스스로 가장 잘하는 것에 엄마 역할을 좀 더 몰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경력 단절에 대한 고민도 해결이 되고 자아 개발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더 이상 손이 별로 안 가는 시점이 왔을 때 다시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.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인 게 뭐든 뛰어나게만 하면 또는 남다른 점만 있어도 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. 정리를 뛰어나게 잘해도 또는 요리를 잘해서 레시피를 뭐 공유해도 프리한 일을 가질 수가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. 어떤 분은 십자수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또 어떤 분은 가계부를 회사에서 일하듯이 써서 일로도 발전을 시킵니다. 전업맘이 하는 다양하고도 수많은 일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고 잘하는 걸 더 발전시켜서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한번 전업맘 역할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회사에서 일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사실 분명 다른 길이 열릴 것입니다. 만약 당장 그런 게 없다면 아이 공부할 때 관심 분야의 책을 옆에서 열심히 읽어보세요. 또 그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. 시간이 전업맘에게 많다는 게 굉장히 강점인데 약 1만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초등 6년 동안 계획을 하면 그 기간 안에 뭐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전업맘을 위한 선배맘의 팁도 한번 드려봤는데요. 저는 그 양쪽을 모두 경험해 보면서 그 어느 쪽에 놓였을 때도 불평불만을 해봤자 나에게 득이 없다는 걸 느끼고 난 순간부터 그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써서 좀 극대화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안 되는 것에는 좀 매달리지 않고 빠른 포기도 했고요. 어느 쪽을 선택하든 엄마의 짐이 사실 무겁긴 한데요. 그 무거움을 행복함과 감사함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또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. 세상에 태어나 그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된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엄마들이 정말 많잖아요. 어떤 상황으로 살든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모두는 정말 위대하다고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또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.